안녕. 포커스 25 본교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일반동사 과거형의 부정.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갔었다. I went. 를 나는 갔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무슨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나는 안 갔었다. 난 안 갔었다 하면 어떻게 된다? I didn't go 되는 거. 딱 밤 두 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나저나 여기에 Japanese의 뜻은 청룡아 몽고 갔니? 세 가지 뜻 중에. 예. 0단계 해봤더니 무슨 뜻이 어울린다? 모르겠다. 예. 뭐가 어울리... 일본어가 어울리죠. 자, 그러면 누가다? I didn't study. What? What? 무엇을? Japanese. When? 나 어제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어제 일본어 공부를 했었다 라는 표현은 I studied Japanese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미리 조사해오라는 거 숙제 안 합니까? 오케이. 여기에 내가 공부했었다. I stud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did니까. 안 했었다 하면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아, 2번. 누가 다? She didn't come. What이에요? Where에요? What이에요? Where에요? Where죠? Where. 어디에? Home에. 언제? Last weekend. Okay, 그녀가 오지 않았다. 어디에 오지 않았다? 집에. 언제? 지난 주말에. 그녀는 지난 주말에 집에 안 왔어요. 선생님이 홈에 대해서 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Okay,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집이란 뜻의 명사 이름씨로서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집으로, 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품사는 무슨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내가 왜 확인했겠어?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부사라고 했죠. 뭐가 부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부사라 했죠.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지난 주말에 집에 왔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She came home last weekend 했겠죠. 무슨 com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he came home last weekend 하면 그녀가 지난 주말에 집에 왔었단데 came 속에는 come과 did가 합쳐진 형태가 came이 된 거니까 안 왔었다 하려니까 didn't come이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누가다? We didn't buy. What? A car. When? 우리는 작년에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우리 작년에 차 안 샀어. We didn't buy a car last year.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차를 샀으면 We bought 라고 했겠죠. We bought a car last year 하면 우리가 샀었단데 안 샀었다 하려니까 bought는 buy 속에 did가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did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원래 모습인. 그래서 여기에 있는 didn't는 did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얘는 똑같은 거고 얘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다? 이럴 때 di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 조동사. 조동사는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양념씨라고 했고 양념씨에는 양념씨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studied가 다시 study, came이 다시 come, boat가 다시 by로 바뀐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요거 조사해오라 했는데요. 그래서 write A, B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You know, write A, B가 무슨 뜻일 것 같아? 아, 생각을 전혀 안 해온다.
미리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난다. 그럼 뭐가 생각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응. 예. 아무 생각 안 납니까? 그렇죠. 뭐가 생각나면 좋겠다. Give A, B. Give A, B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B를 A에게 주다. 또는 A에게 B를 주다. 이런 뜻이죠. Give me some money 하면 뭐예요? 여기에다가 me를 집어넣었네요. 여기다 some money를 집어넣었네요. Give me some mone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에게를 이라고 해석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Give me some money.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Give me some time. 됐습니까? 저에게 물 좀 주세요. Give me some water. 이런 식으로 give A, B 하면 에게를 A에게 B를 준다니까 ride A, B 하면 그건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A에게 B를 뭐? 써주다겠죠. A에게 B를 글로 써주다. Write A, B. Write A,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rite B to A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그렇죠. A에게 B를 써주다 라는 뜻이라고요. 좀 이따가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할 때 이걸 보고 write AB, give AB를 보고 4형식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걸 다시 write B to A 또는 give AB랑 그럼 같은 표현은 뭐겠어? give B to A, B를 준다 A에게. 요거는 3형식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수여동사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2학기 때 중간기말고사 칠 때 배울 내용이니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give AB가 A에게 B를 주다고 write AB. 그러면 show AB 하면 뭘까? show AB. 그렇죠. A에게 B를 보여주다겠죠. buy AB 하면 A에게 B를 사주다겠죠. make AB 하면 됐습니까? 그런 건 나중에 수여동사니 사형식이니 라면서 얘기할 거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고는 뭐가 있나요? 4번에 뭐, 우리가 보통 수고를 외울 때는 원형으로서 외우죠. 그래서 take a walk가 있죠. take a walk. take a walk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산책하다죠. take a walk. 어디 어디에, 아, 뭐뭐를 잘하다부터 해볼까요?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산책하다. take a walk.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써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어 쓰라 했으니까 각 문장 속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뭘 집어넣어라? not이나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never를 넣으라는 건데 never를 넣었을 때는 조금 답이 달라질 테니까 여기서는 not을 넣는 방법으로 부정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never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never가 무슨 부사라고요?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아는 사람 알겠지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B의 1번 누가 나? Mr. Baker washed. What? 베이커 씨가 씻었다. 그의 자동차를. 베이커 씨, 베이커라는 어떤 남자가 그의 자동차를 세차 무슨 시제에 했다. 과거 시제에 세차를 했었다는 얘기인데 안 했었다로 고치란 말이죠. 세차 안 했다로 고치면 어떻게 됐다? Mr. Baker his car 하면 되겠죠. Didn't wash his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to bed. 난 뭐하러 어디 갔다? 잠자러.
자러 침대로 갔다. 오케이. 언제? 어제. 늦게 갔다. 언제? 어젯밤에. 나 어젯밤에 늦게 자러 갔대요. I went to bed late last night. 어젯밤에 자러 늦게 갔어. 오케이. late 보면 선생님이 좀 이따 무슨 얘기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침대 뭐 하러 갔다 요까지 무슨 시제에 침대 뭐 하러 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에 침대 뭐 하러 갔다? 과거 시제에 침대에 자러 갔다. 됐습니까? 예, bed는 일반 명사이지만 일반 명사라면 원래는 어나 더와 같은 뭐 관사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관사를 쓰지 않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뭐 어떤 과목명에 과목 그렇죠. I study the math야. I study math야. I study math. 축구하다. Play soccer 이런 거 할 때 했었죠. 됐습니까? 그와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bed에다가 관사를 안 쓴다는 거 배우셨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무슨 뜻으로 우리말 뜻 뭐로 바꿔라. 나는 어젯밤에 늦게 자러 가지 않았었다 라는 얘기로 바꾸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안 갔었다. I didn't go. Where? To bed. When? Late. When? Last night. 나 어젯밤에 늦게 자러 안 갔어. I didn't go. Where? To bed. When? Late. When? Last night. 나 어젯밤에 늦게 자러 가지 않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She wrote what? A letter. Where? Parent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수업하면서 방금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녀가 뭐 했다? 썼었다. 뭘 썼다? 편지 한 통을. 어디에?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그녀는 부모님들에게 편지 한 통 썼습니다. She wrote a letter to her parents.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안 보냈다라고 바꾸란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안 보냈다. She didn't write a letter to her parent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he didn't write a letter to her parents. To her parents는 대충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적으세요. 적으면서 parents의 뜻이 부모님들이란 뜻이란 거.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가르쳐 준 걸로 봐서 얘를 어떻게 표현, 얘도 그렇고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내가 가르쳐 준 거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꿔 써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Never. 똑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된다. 위에 거를 기준으로 not이 안 들어간 걸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She wrote. 여기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넣으란 말이죠. She wrote whom. Parents, what? She wrote her parents a letter.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순서도 달라지고 또 하나 더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투가 뭐는 있고 뭐는 없죠. 됐습니까? 이걸 나중에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파트에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She wrote her parents a letter. 나중에 뭐 문장의 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문장의 형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장을 끊어 읽기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 did가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게 what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sister and I took a walk when? after dinner. 나의 누이와 내가 산책했었답니다. 과거 시제. 뭐 먹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 애프터하고 디너 사이에 선생님이 X 표시한 이유는 아시죠? 애프터하고 디너 사이에 X 표시하신 이유는 아시죠? 왜 X 표시해놨어요? 디너도 보통 명사인데 식사명이니까 관사 안 쓴다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의 누이와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했었다. 뭐 그 전에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확인해볼까요?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위죠. We took a walk. 됐습니까? 오케이.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뭐다? 위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뭐로 바꿨어라? 나의 누이와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 안 했었다로 바꿨으란 말이죠. 나의 누이와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 안 했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sister and I didn't take a walk after dinn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y sister and we didn't take a walk after dinn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우리가 영어는 좀 반복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해보고 갑시다. 오케이, 1번은 뭐 안 해볼 거예요.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2번은 해야 되겠죠? 2번에 내가 2번을 보면서 go를 썼어. 그러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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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t, go and gone. 다 기억하시죠? 됐습니까? go and g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3번에는 뭐부터 쓰겠어? write,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이죠. write는 아닙니다. write, wrote, written. write의 3단면식. write, wrote, written. 빨리 시험들 치세요. 동기시 동사. 그 다음에 4번은 뭐부터 쓸까? take, took, taken이죠. take, took, taken. write, wrote, written. 그러니까 go and gone. 불규칙 동사들만 3단 변신 다시 한번 봤고요. 1번에 washed 같은 경우에는 규칙 변화니까 washy, washed, washed 이렇게 3단 변신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쓰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조만간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 첫 번째 예방접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사해온 거 한번 해볼까요? 예시 여러 가지 뜻. 채빈아, 무슨 뜻이 있대, 예시? 오케이, 자민, 예시, 다양한 뜻 뭐가 있대? 뭐, 그냥 뭐, 장식입니까? 어? 선생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나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공부지. 뭐 내가 써주는 거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필요한 능력은 자기한테 생기는 문제, 자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능력을 원합니까? 응? 헤이, 조사해 오신 분 없나요? 어, 그렇지. 아직이란 뜻이 있죠. yet은 아직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뜻 뭐가 있을까요? 자, yet은 아직인데 그냥 아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yet은 아직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아직이란 뜻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아직이란 뜻이 되려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냐? Not yet 이라 해야 돼. Not yet. Not 어쩌고 저쩌고 yet 이러면 아직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 Not yet.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다음 yet이 벌써란 뜻도 있어야 되는데 벌써 힌트가 나왔네요. yet이 어떤 느낌의 문장 속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런 걸 그냥 의문문이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yet? 하면 벌써? 라는 뜻이다.
옛? 하면 무슨 뜻이라고? 벌써? 라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거를 뭐 not yet, 벌써 이렇게 해갖고 절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옛? 그러면 뭔 뜻이라고? 벌써? 라는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해놓고 내가 끝에다가 뭘 쓸 것 같아요? Yet? 라고 했죠. Did you see the movie yet? 이랬어. Did you see the movie yet? 그랬더니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Did you see the movie yet? 그랬더니 B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쓸데없이 너무 긴데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Yes, I already did. 이 did를 보고 몇 번째 did라 그랬더라? 그 녀석의 정식 명칭이 뭔데? 대동사. Yes, I already saw the movie. Yes, I already did.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대답할 수도 있냐? I... 여기 뭐가 보여? Not yet이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볼까? Did you see the movie yet?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다 하고 what에 대한 대답 보이고 yet 방금 전에 가르쳐준 거네. Did you see? 너는 뭐 봤었냐? 무엇을? 그 영화를. Yet? 너 벌써 그 영화 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미 봤으면 Yes, I already saw the movie. Already의 뜻은 뭐다? 벌써 마침표 벌써 이미 벌써 얘는 마침표 벌써라고요. 난 벌써 봤어. 얘는 마침표 벌써라고 이미 마침표에 벌써라고 난 벌써 봤어. 예? 얘가요. 얘는 물음표 벌써라고요. 물음표 벌써. 너 벌써 봤어? Yet? Yes, I already did. 그래, 벌써 봤지. 벌써? 벌써. Yet? Already. 벌써? 응, 벌써. 됐습니까? 근데 No, I didn't see the movie yet. 이건 무슨 뜻이겠다? 아니, 나는 그 영화 안 봤다. 아직 그 영화 안 봤다. 얘는 아직이라고요. 그래서 아직 아니다. Not yet. 벌써? Yet? 이라고요.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쇼를 하는지 나 알겠죠. 이거 외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Yet? 어?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막 술술술 해. 그렇죠? 술술 하면 내가 놀라면서 Yet? 다 외웠니?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리 딱 꼬고 already 했죠. 뭐 이러면 되겠지. 됐습니까? 아직 못했으면 머리 긁으면서 not yet 이러면 되겠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 문법적으로 이거를 양복 입고 설명해 볼까요? 양복 입고 설명하면 yet은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란 뜻이고 의문문에서는 벌써란 뜻이다. 됐습니까? 양복 입고도 설명했고요. 청바지 입고 설명했... 아니 뭐야 트리닝 입고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yet에 대해서 조만간 또 만나볼 예정이니까 미리 한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yet이 둘 1번일까 2번일까 이제 물어봐도 되겠죠. 가르쳐줬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나저나 얘는 왜 수학인데 아까 전에 뭐 우리 스터디 재패니즈 할 때 스터디 더 재패니즈 하면 안 됐잖아. 그렇잖아. 근데 여기 과목 앞에 더가 도대체 왜 붙은 거지? 시험이잖아. 얘는 얘 때문에 온 거죠. 메스도 명사지만 테스트도 명사죠. 그래서 그 수학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더는 메스 때문에 못 온 게 아니고요. 테스트 때문에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해볼까요?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너는.
어찌? 아니. 내가 얘가 방금 부사라고 가르쳐 준 거 맞죠? 네. 네. 무엇을? 숙제를 뭐 하지 않았다? 끝내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럼 예. 너는 누가 다 붙이겠죠? 너는 끝내지 못했다. You didn't finish what? Your homework yet. 그래서 여기는 뭐가 보여? Not yet이 보이죠? 그래서 yet의 뜻이 뭐다?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아직만 외우지 마시고요. 아직 아니다까지 not yet을 외우세요. Not yet, 아직 아니다. 벌써 아니다가 아니고요.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그래서 얘는 not blah blah yet이다. 그래서 아직 아니다. You didn't finish your homework yet. 또 할 일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무엇을? 시험을 무슨 시제에 통과하지 못했다? 시제에 통과하지 못했다. 오케이, 그러면 Bill은 과거 시제 통과 못했다. Bill didn't pass what? The math test. 됐습니까? 여기다가 아직이란 말 넣을 수 있겠죠. Bill은 아직 수학 시험 통과하지 못했어. Bill didn't pass the math test yet. 됐습니까? 아직 통과 못했어. 빌은 벌써 수학시험 통과했니? 빌은 벌써 수학시험 통과했니? Did Bill pass the math test yet? 이겠죠. Did Bill pass the math test yet? 했어. 근데 아직 못했으니까 No, he didn't pass the math test yet. Not yet. 아직 아니다. 네? 낯이 너무 길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오케이. 이거 화살표, 시간의 화살표 위에 어느 지점에 쿡 찍겠죠. 무엇을? 다 읽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젯밤에 잡지를 읽지 않았다 라는 표현은 She didn't read what? A magazine last night 하면 되겠죠. She didn't read a magazine last night. 매거진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어젯밤에 잡지를 읽었으면 어떻게 되죠? She read a magazine last night 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까요? 사이좋게 안 지낼까요? 사이좋게 잘 지내겠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얘가 변심해갖고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떡할래? 저걸 read s. 그렇죠. She reads a magazine today.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는다? She reads. 얘는 뭐라고 읽는다? She read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까지만 봤어. 이거 무슨 시제게? 모르지.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결정이 됐어. 누구 때문에? 그럼 한번 읽어봐. I read the newspaper every morning이 된 거죠. 얘를 read라고 읽었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시제 표현이란 말이야? 현재 시제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read로 읽도록 만들어 볼까? 응, 얘 어떻게 해버릴까? 뭐 마음에 드는 거 아무나. 뭐 그것도 괜찮고요. 이러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 I read the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읽는다겠어, 읽었다겠어. 읽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이 부분 뭐라고 읽어야 된다? I read라고. 주어. 추우면 말해. 알겠습니까? 지금 일단 온도를 좀 높였어. 됐습니까? 얘도 호르몬 분비가 전부 좀 이상하다. 서로 너무 달라. 몸이 뜨거워요. 한 명은 덥고 한 명은 춥고. She didn't read a magazine last night였고요.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많은 사람들을 뭐 했었다? 만났지만 만났었다. 만났다. 그러나 누가? 행복하지 않았다. 누가? 내가. 우리가. 우리는 다 행복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표현. 누가 다? We met many people. But we didn't happy 하면 되겠죠? Didn't feel happy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 맞아. 이렇게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We weren't happy 해도 되겠죠? We met many people, but we didn't feel happy.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 초등부 때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 Look 어떤 이 무슨 뜻이라고? Look 어떤, look 뒤에 어떤 시 뭐죠? You look happy. 예를 들면 뭐 look 어떤, you look, 뭐 you look 어떤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어때 보인다죠. 그럼 feel 어떤 하면 뭘까? 어떤 기분이 든다겠죠, 뭐. 네. 맞습니까? feel 어떤 하면 어떤 기분이 든다고요.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고요. sound 어떤 하면 들려. That sounds good. 이런 거 분명히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좋아. sound 어떤 하면 어떻게 들린다겠죠. 어떤 듯하게 들린다. sound good. That sounds good. 그렇죠? 그러면 테이스트 어떤 하면? 테이스트요? 테이스트 어떤? 어떤 맛이 난다겠지.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의 형식 할 때, 뭐 이 형식 할 때 할 거라서 미리 좀 얘기했어요. look 어떤, feel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finish는 굳이 할 거 없고요. 규칙 변화니까. pass도 할 필요 없죠. 규칙 변화니까. 얘는 다 했습니다. read, read, read라고요. 얘는 3단 변신이 뭐였다? meet, met, met이고요. 얘는 3단 변신이 feel, felt, felt죠. 여기에 feel을 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be동사는 여기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어제. 무엇을? 모자를 다 쓰지 않았다. 뭐 여기도 뭐 쓰지 않았다. 쓰지가 뭐지? 않았다가 뭐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쓰다라는 하다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자르지 않습니다. 예, 2번 잘라 끊어 읽기. 누가? 어디에서? 방에서 다 수용하지 않았다. 수용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러면 Hey, 누가다? 1번 누가다? I didn't wear what? The hat 해도 되고 지금은 어떤 긴 글 속에서 잘라왔기 때문에 hat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겠다? hat 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어나 더가 없는 건 틀렸습니다. 보통 명사인데 관사 없이 막 쓰진 않는다 그랬죠. hat 또는 the hat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모자를 썼으면 더 해시고요. 상대방한테 처음 얘기하는 모자면 해시고요. 어쨌든 어든 더든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 I didn't wear the hat yesterday. 하면 되겠죠. Did you wear the hat yesterday? No, I didn't wear the hat yesterday. 됐습니까? OK.
오케이.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를 볼 때 뭐에 대한 끊어읽기 꼭 해보시고요. 뭐에 대한 대답과 잘 쓰여 있는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 시점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꼭 살피셔야 돼요. 나중에 나올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전 대비, 내신 적중 실전 대비 문제 할 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지 미리 살짝 알려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나저나 이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where, were, one, where were one. 입다의 3단 면시. Where were one.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were one. Where were one.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세 번째 녀석. 내 입장에서 문장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착용된 하면 되겠네. 다야? 내가 입장 받기는 하다시라 그랬어. 선생님이 막 그거 되게 좀 미친놈 같지 않나요? 무슨 뜻을 말했는데 있잖아. 막 시에 안 맞게 얘기하면 바로 막 반응하죠. 야 이게 입혀졌다야? 하다시라 그랬어 내가? 이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려 그러면. 오케이. 착용되어진 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누가 다? Sally didn't swim. Where? In the river. Sally didn't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Did Sally swim in the river? No, she didn't swim in the river. No, she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해봐야 돼요? 안 해봐도 돼요? 해봐야겠죠. 그렇죠. 불규칙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wim. Swam. Swarm, sing sing song, ring ring rong. 생각나시죠? 잠시만요. Drink, drank, drunk도 생각나시죠? Swim, swam, swarm, ring ring rong, sing sing song. 네, dream은 명사로서는 꿈, 동사로서는 꿈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맞아. 포커스의 제목은 과거형의 의문문. 너는 갔었다. 너는 과거 시제 갔었다. You went. 너는 갔었니? Did you go? 됐습니까? 요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써 있는 문장 그대로 하면 누가 다? Her father cooked what? Dinner. 그녀의 아버지께서 요리하셨다. 무엇을? 저녁 식사를. 여기 식사명이니까 여기는 X 표시하면 되겠죠. 그녀의 아버지께서 나이스한 디너를 요리하셨다. Father cooked. The nice dinner. Oh, nice dinner. The nice dinner. 왜 멋진 저녁 식사를 요리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시켰을까요? 그렇죠. 그냥 식사 명사가 그냥 명사 자체로 그냥 사용되면 어나 더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반문나. 됐습니까? 근데 맛있는 아침밥 먹었니? 이럴 때는 어나 더를 다시 꼭 써야 된다 그랬어. 보통 명사답게 다시 행동한다 그랬어. 나이스를 집어넣었으니까 어 나이스 디너 하든지 더 나이스 디너 하든지 뭔가 어든 더든 뭐 앞뒤 내용에 따라서 알맞게 넣어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막 까먹을 새가 없죠. 그쵸? 까먹을만 하면 또 얘기해주니까. 그쵸? 헤이, 이래도 또 나중에 되면 시험 되면 내가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배웠지 이러고 뚤레뚤레 하고 앉아 있고. 그 왜 그런지 알아? 0단계가 안 돼서 0단계가 안 돼서 0단계가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자, 아 참 조사해오라는 거 있었는데 요 참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하다가 잠깐 뭐 아 1번은 다 풀게 그러면. 그러면 그녀의 아버지께서 저녁을 요리하셨니 하고 싶으면 did. Her father. 안만 길어봤자 하면 did he죠. Did he cook dinner? 하고 물음표 안 써서 틀린 사람은 셀프 딱밤 좀 때리시고요. Did her father cook dinner?
됐습니까? 네, 학교에 수행평가 할 때 이렇게 해갖고 야 너 점수 부분 점수 1점 날라갔어 이러면 되게 행복하죠? 막 뿌듯하죠? 막 자랑스럽고 와우! 그러면서 Did he cook dinn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일단 조사해오란 거 있었는데요. 이거부터 할까? 2? 2는 무슨 뜻도 있고 배운 순서대로 하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다 세 가지 뜻 다 똑같은 뜻이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 Are you happy? I am happy. I'm happy too. Me too.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고요? 이런 표정에 투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막 이제 막 민철이가 막 잠바 막 지퍼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 방금.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을까 지퍼 올리면서. Too cold 이랬겠죠. 아씨, 아이, 졸라 춥네. 응? 무슨 뜻도 있다고? 너무 졸라. 그랬습니까? It's too cold. 이것도 예방 접종 하고 있는 거야 니들한테. 예? 자,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이게 사용이 너무란 뜻으로 쓰였어. 그럼 긍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to와 이 뜻으로 쓰인 to는 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됐습니까? 예? 뭐라고? 센 표현이냐고? 얘는 궁금해하니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뭐 여기까지만 할게. 끊어 있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It은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 가지 it 중에서 분명히 틀림없이 지금 날씨 얘기하니까 that로 바꿨을 수 있겠죠. 없죠. 안 속네. 재미없다. 슬슬 옥장판 안 사가네. 아, 팔이 날리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일까? 너무 춥다. 너무 춥다. 어, 그렇지. 느낌 살려서. 그 뒤에 to swim을 붙여놨는데 얘랑 비교해볼까? 다른 문장. It's 이건 enough라고 읽습니다. enough의 뜻은 충분히 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라고 말하는 사람 표정은 어떨까? 충분히. 아니면 충분히. 뭐 누가 무슨 말을 막 하는데 충분히 뭐 아니면 충분한 이런 말을 막 해. 그럼 표정이 어떻겠어? 괜찮겠지. 나쁜 표정 아니겠지. 어. 이 위에 똑같이 생긴 거 넣어놨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용한단 얘기야? 못한단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건 수용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It's too cold. 어떻다?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수용하기에는 수용 못하겠어. 됐습니까? 재밌나? 얘는 그럼 무슨 뜻이다? 충분히 덥다 이 말이면 충분히 덥다. 뭐 하기에? 수용하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to가 너무란 뜻일 때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부정적이다. 표정이 이렇다. 그렇습니까? 뭔가 하는 일은 very 하고 비슷한 일이야. very. it's very hot. it's too hot. 근데 어떻게 말하는 표정이 이렇다? it's too hot. 더 뒤지겠네. 아 졸라 덥네.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resent가 명사로서 g로 시작할 어떤 단어랑 똑같은 뜻이면 그건 뭐야 뜻이 우리말 뜻? 선물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랑 같은 말이야? gift하고 같은 말이죠. 선물, present, gift. 됐습니까? present가 명사로서 선물이라 뜻이 있다. 이름씨로서. 동사로서 무슨 뜻이 있던가요? 하나도 공부를 안 해봅니다.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래서 이 뜻일 때 명사형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 프레젠테이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그거 알아요. 제시하기, 보여주기 란 뜻이죠.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로 보통 만들죠. 됐습니까?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대요? 현재의, 지금의. present time 한 뭘까 그러면? present time. 현재 시간. present보다 좀 전이면 past라 그러죠. past. present 이후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present 이후를 보고는 future라 그러겠죠. 그럼 past가 무슨 뜻일까? 이거 말고요. 이거라 했습니다. 난 분명히. present 전이면 past고 present 이후면 future라고요. 그럼 past의 뜻이 뭐겠어? 과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무슨 tense야? past tense입니다. past tense. 과거 시제. 어우, 잔소리 그만하래요. 잔소리 그만하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금 의문문 만들기 전 문장 끊을게 보겠습니다. 2번 누가다? He left. What? 서울. When? Last year. 그래서 그는 떠났다? 무엇을 떠났다? 서울을 떠났다. 언제? 작년에.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습니다. 얘를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습니까? 라고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받아 적은 사람들은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도대체 96개는 뭐하러 외웠습니까? 어, 뭔 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습니까? Leave, left, left 처음 봐? 어? 이거 보고 제발 좀 그만 좀 살다라 그래. Leave 뭐하다? 떠나다.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그는 야 leave는 규칙 변화한다 이놈 시키더라. Leave, lived, lived. 여기 2로 끝났기 때문에 D만 붙이면 2단 변신, 3단 변신이다 이놈 시키더라. Did he leave Seoul? 아 알겠습니다. 어, 자꾸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꼭 알려줘야 될 게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표현입니다. 리브랑 리브 포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둘 다 지금 과거 시제로 표현해 놨습니다. I left Gumi는 무슨 뜻일까? 난 구미를 떠났었던데요. I left for 구미 하면 나는 떠났었다. 어디를 향해서? 구미를 향해서. 난 구미로 떠났다 이건. 됐습니까? 떠나다 뒤에 what이 오면 지금은 위에 문장은 what이 왔어. 그러면 what, 무엇을 떠나답니다. 무엇을 떠나다. 그 장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다라 뜻입니다 이건. 근데 전치사 하나 넣었을 뿐인데 얘는 나는 떠났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어디. Where죠. 어디로? 구미를 향해서. 난 구미가 아닌 곳에 있다 구미로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왜 알아야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면 거꾸로 잘못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뭔가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건 내가 오늘 몇 번째 얘기한 거다? 처음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은 여기에 for가 없으니, for가 없으니까 서울을 떠났었니?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다? You slept. How? Well. When? 네가 잤었다. 어찌 잤다? 잘 잤다. 언제? 어젯밤에. 됐습니까? 너 어젯밤에 잘 잤었다를 너는 어젯밤에 잘 잤었니? 로 바꾸면? Well, last night.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요. 됐어. 해놓고 뭐 좀 더 붙여줘야 되잖아. I was 하면 되죠. Yes, I do 하면 되나? Yes, I am 하면 되나? 그러면 Yes, I did 해야 되겠죠.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Yes, I did. No, I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Amy gav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장의 구조가 뭐다? give a, b의 구조죠. give a, b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a에게 주다. 됐습니까? Amy가 지금 과거 시제로 표현했으니까 Amy가 줬다. whom. 이 자리에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다고요. 됐습니까?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생일 선물을. 근데 얘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우리말은 에이미는 너에게 생일 선물을 줬었니? 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에이미가 줬었니?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물음표는 꼭들 하시고요.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Yes, she did. No, she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Amy는 안 망기려봤자 she겠죠. 됐습니까? 근데 what에 대한 대답을 여기 갖다 놓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뭔 you가 된다고요? 뭔 you? Amy gave a birthday present to you. 너에게 to you 됐습니까? give a b를 아까 전에 내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어? give b to a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b를 준다 a에게. give b to 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다? the Yankees won what? the last game. 양키즈가 승리했다. what? 무엇을? 지난 게임을, 지난 시합을. 양키즈가, 양키즈라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팀 이름이라 했죠. 양키즈가 마지막 지난 시합을 승리했었다. 그럼 양키즈가 지난 시합을 승리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하면 되겠죠. 동사 원형 win the last game 하고 물음표.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The Yankees 안만 길어봤자 당연히 it이죠. 아 그거. 어 선생님 여기 S 붙어 있는데요. 팀 이름이죠. 팀 이름 됐습니까? 그렇죠. 팀 이름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요. Did the Yankees win? Did it win the last game? Yes, it did. No, it didn'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다? They woke up. How? Too early. When? This morning. 그들은 일어났다. 어찌 어찌 일어났대? 너무 일찍 일어났대. 언제? 오늘
오늘 아침에 그들은 오늘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너무 일찍 일어났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었니?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었니?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그들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었니? 와우, 그렇죠. 한석봉인 줄.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네, 그래서 3단 변신 중에 불규칙들 한번 또 쭉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쿡, 쿡드, 쿡드. 그 다음에 얘는 했습니다. Leave left, left 였었고 그 다음에 left가 왼쪽이 아니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데 있으니까 leave의 과거형으로 사용된 거지 왼쪽이란 뜻으로 쓰인 거 아니라는 거 조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slept 같은 경우에 3단 변신은 sleep, slept, slept죠. sleep, slept, slept, keep, kept, kep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give의 3단 변신은 뭐였다? give, gave, given. give, gave, given. give, gave, giv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n의 3단 변신은 win, won, won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들 많이들 틀리셨죠? 오케이. 그래서 원형은 wake고요. 과거형은 walk고요. 세 번째 녀석은 walken. wake, walk, walken. 됐습니까? wake는 깨다란 뜻도 있고요. 깨우다란 뜻도 있어요. wake는 깨다란 뜻도 있고요. 깨우다란 뜻도 있어요. 얘가 지금 누구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뭐? 레이트가 거기서 왜 나와? 하다. 됐습니까? 하는 것도 헐트고 당하는 것도 헐트. 웨이크도 마찬가지. 하는 것도 웨이크. 당하는 것도 웨이크. Wake me up! 한 뭘까? Wake me up! 일어나! 나를 깨워주세요! 라는 명령문이죠. Wake me up! Wake me up! 이라 했으니까. Wake me up! Wake me up before you go! 한 번 뜨실까? Wake me up! 나를 좀 깨워주세요! 네가 가기 전에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런 노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완성해라 합니다. 그러면 얘는 0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우리말로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뭐 대화를 많이 해본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Okay.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Did it... 그렇죠. Did it catch the mouse죠. 됐습니까? 내가 초간단 버전 하면 누가다 부분에 있는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시제는 하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너의 고양이는 무슨 시제 뭐 했니? 과거 시제 잡았니? 무엇을? 그 생쥐를. 됐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해봤던 게 여기서 빛을 발하겠죠? 그래 대답은 Yes, it did. 됐습니까? 오케이. Did는 뭐 대신 왔어요? Cut the mouse. 무슨 코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Caught. Catch, caught, caught잖아 이놈 시끄러. 그냥 읽었어요. 죄송해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너무 대답하는 사람한테 면박 주나? 아닌데 면박 주는 거 아닙니다. Yes, it caught the mouse. Yes, it did. 그래서 그 너의 고양이가 생쥐 잡았냐? 그래, 잡았어. 됐습니까? 여기에 yes, I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Your cat,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중에 하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 jogging이 무슨 뜻이라고요? Go jogging만 뜻 얘기해주세요. Go jogging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낚시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쇼핑.
이런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중1이면 꼭 알아야 될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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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말에 비워놨네. 어쩌고 조깅하러 갔었냐? 오늘 아침에 했는데 no day니까 no day didn't. 그러면 여기 묻는 말은 당연히 뭐겠다?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이겠죠.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No, they didn't.는 뭐 대신 온 거예요? Didn't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No, they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그래서 얘가 2번 아니면 3번에 did죠.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됐습니까? 얘는 4번에 did죠. 대동사. 그래서 얘 대신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Jack tell whom? About what? About the news. Jack이 너한테 말했었냐? 과거 시제. 뭐에 대해서? 그 소식에 대하여. 채빈아, the news 안만 길어봤자? 아이고, 됐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는 뭐 준호한테 안 물어봤어. 됐습니까? 잭이 너에게 그 소식에 대해서 얘기했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yes 할지 no 할지 통째로 다 비워놨어.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아, 짜증나 그랬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He told me nothing. 이거 해석하면 뭐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no. no 다음 뭐? He didn't tell me about the news. He told me nothing.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 잘 봐봐. He told me nothing. 이 부분에 보면서 선생님이 뭐를 추가로 알려줄 것 같이 생겼어? He told me nothing에서 뭐를 추가로 얘기해 줄 것처럼 생겼어? Tell A, B는 무슨 뜻이다? A가 B에게 말하다. 말하는 사람은 A가 B에게 말하려면 A tell B입니다. A에게 이 행동을 하는 놈은 여기 옵니다. 네. A에게 B를 말해주다겠죠. 됐습니까? Give A, B, A에게 B를 주다.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Tell A, B, A에게 B를 말해주다. 자, 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정도면 최소한 4개 이상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방금 누가 한번 하나 말했어. 뭐 또 say, oh, talk, tell. 됐습니까? 아, 그러면 선생님 뭐 영어로 뭐를 쓰라 그러는데 말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보니까 뭐 말했다 말한다 이런 거 있으면 이 중에 도대체 뭘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tell은 많이 쓰인 형태가 뭐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또는 tell A about B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A에게 B에 대해서 말해주다라든지 A에게 B를 말해주다든지 이런 구조일 때 쓰는 거고요. speak는 뭐 can you speak 뭐 뒤에 붙일 것 같은데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일본 가서는 can you speak Japanese, 중국 가서는 can you speak Chinese, 한국에서는 can you speak Korean, 미국에서는 American이라고 안 그러네. 아니라고요. 잉글리시라고요. 미국어는 없어요. 스피크 뒤에는 어떤 언어를 말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세이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전치사 좋아하고요. 주로 그렇다고 주로 많이 쓰. He said that he was hungry. 그는 말했었다. 그가 배고팠었다라 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고요. 말하다가 많으니까 좀 뭐 어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이제 슬슬 알아야 돼. 됐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채빈아, 뭔 소린지 앞으로 알겠지? 아, 그럼요.
오케이. 그래서 did you see? 너는 뭐 했었니? 봤었니? whom?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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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어제. 너 어제 소라 봤었니? 했더니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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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I saw her in the park. 내가 봤었다. 소라를 공원에서. 그럼 yes야 no야? Yes. 그래서 yes, I did. did 뒤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did가 뭐 대신 온 겁니까? 뭐 대신 온 거죠? 그래서 yes, I saw her yesterday. 가 생략 대 아니 생략이란다 대신 온 거죠. Yes, I saw her yesterday. I saw her in the park. 그래서 얘는 어제 봤다라는 정보가 이 속에 들어 있고요. 이 문장은 왜 덧붙였다? 어디에서 봤는지까지 얘기하고 싶어서 덧붙인 문장이죠.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Did you see Sora yesterday? Yes, I saw her yesterday. I saw her in the bar, in the park. 가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어떻게? 나 요 표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방금 가르쳐줬어. 그렇습니까? 누가? 너는 어떻게? 에밀리와 함께 무엇을? 점심을 무슨 시제에 먹었니? 과거 시제에 먹었니?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도 누가? 무엇을? 뭐 했었니? 그렸었니? 그랬더니 그래 그렸다. 자 그럼 이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뭐 할래? 이거요. P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둘 다 해보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먹었었니? Did you eat? 해도 되고 Did you have? What? Lunch. How? With Emily. 오케이, 물음표 없으면 틀렸고요. Did you have lunch with Emily? 저는 이제 학생들 이렇게 관찰하면 학생들마다 어떤 장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곤 하는데요. 학습에 있어서겠지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제발 제가 장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다고 장점이 이렇게 보인다고 여러분들한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거 하기로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Bill이 과거 시제 그렸었니? Did Bill paint? What? This picture. Did Bill paint this picture? 오케이. 그래서 그렸으니까 yes. Bill did 하면 틀렸다 그랬어. 그렇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앞만 길어 봤자. Yes, it did. 그러면 did는 뭐 대신 온 거야? did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잠시만요. did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오케이. 그 did 뒤에 생략된 말 써볼까요? 네. 생략됐다니까 뒤에 뭐 쓰면 되겠네. 생략됐다고 해도 돼. 생략됐다 해도 돼. 맞나? 응. 생략됐다고 쓰고 나서 얘가 그냥 합치면 될 것 같은데. 합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페인트 과거. Yes, he painted it. 그래서 방금 봤던 did는 조동사야, 대동사야? 대동사죠. 그렇습니까? Yes, he painted it.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P 버전 한 거고요. 그다음 D 버전 해볼까요? 네. Yes, did Bill draw this picture?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렸으면 Yes, he did고요. Did는 네. 뭐 대신 왔다? Yes, he drew i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draw의 3단 변신도 한번 짚어볼까요? Paint는 규칙 변화니까 그렇고요. Draw, drew. Draw. 그렇지. 그럼 얘랑 비슷한 애들 한번 볼까? Grow, grew, grown, know, knew, know. 이런 애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3단 변신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가 개였고요. 이제부터 딴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단순 시제였습니다. 단순 시제 중에서 단순 과거 시제 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뭐 그때는 뭐 시간의 덩어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건데 지금까지 요 위에 배웠던 과거 시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네. 과거의 어떤 시점 쿡이야. 됐습니까? 뭐 어제, 작년에, 지난달에, 지난 주말에, 그 당시에, at that time, then 이런 것들은 쿡이야. 근데 그 쿡이 과거 쿡이야, 현재 쿡이야, 미래 쿡이야, 과거 쿡이라고요. 됐습니까? 주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과거의 어떤 순간 쿡 찍는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중에 이제 현재 완료 시제가 되면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시제를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를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운 건 과거의 어떤 시점 쿡이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 시제 배울 건데 진행형 시제는 먼저 진행형 만드는 제목이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진행형 시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 맞아. 여긴 진행형 시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여기 설명한 거 맞고요. 그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를 미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과거 진행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설명하는 건 진행형 시제를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 현재 분사 형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현재 분사란 말 아직도 학교에서 안 들어봤어요? 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ing에 대한 얘기 아직도 진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ing는 ing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분사라고는 하지 않았다. 근데 알아둬야 돼요 어차피. 자 현재 분사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뭐가 도대체 뭐가 현재 분사인지 미리 얘기하면 선생님 맨날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ing 붙어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1번이냐 2번이냐 라고 물어본 적 있죠. 네.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고잉이 있다 그러면 고잉의 뜻이 요것만 쳐다보고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무슨 뜻하고 가는 중 가는 중인 이란 뜻도 있고 가는 것 이란 뜻도 있는데 가는 중인 이 뜻이 됐을 때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가는 것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그러면 뭐 여러분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동명사 수업할 때 얘기하려나 보다. 가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라고 한다? 동명사. 네, 이 동사라는 말은 알죠? 내가 하다시라고 얘기하는 거. 명사는 이름씨라고 얘기했는 거죠? 동명사가 그럼 뭐냐? 하다시가 명사가 됐다. 이름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는 것 이렇게 됐을 때는 동명사라고 할 거고요. 가는 중인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진행형 시제를 여기서 설명하는 건 아니야. 다 뭐 너무 잘 알아갖고 졸리기만 하네요. 아, 안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정신이 안드로메다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 진행형 시제는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going의 뜻이 가는 중인 이란 뜻이 됐을 때 하다시가 무슨 시가 됐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어요. 그렇죠.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 문장을 만들려면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게 누가 하는 일 중에 하나야. 그렇죠. 비동사 하는 일이죠.
양념 씨가 하는 일입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드는 방법이 B 플러스 ING 형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단순 현재 시제로 내가 달린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단순 현재 시제로 나는 달린다라는 표현은 I run이죠. 그렇죠? 그럼 단순 과거 시제로 나는 달린다가 아니고 우리말 해서는 달렸다가 되겠네. 난 달렸다라는 표현은 I ran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am running.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은 채빈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베이비 토크 하고 있죠. I was runn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문법적이 무슨 시제다, 무슨 시제다, 무슨 시제다, 무슨 시제다 이렇게 쓰면서 비교할 거예요. 이거 무슨 시제야? 단순 현재 시제. 이건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그럼 이건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 뭐 보고 현재라는 말을 하는 거야? 얘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I was running은 무슨 시제겠어? 과거 진행형 시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서 다 배운 거죠? 네. 그렇죠? 배우긴 한 건 뭔데? 내가 뭐 니네 학교 영어 선생님 뭐 복사기냐? 어? 나는 내대로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ing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a 방법, b 방법, c 방법, d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ing 붙였을 때 야 이거 a 방법이냐, b 방법이냐, c 방법이냐, d 방법이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하라? categorize 하란 말입니다. 오, 범주화 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은 ing 하다 했으니까 먹다, 먹다, eat, 먹는 중인, 먹는 것, eating. 관찰하다, watch, 관찰하는 중인, 관찰하는 건, watching. 공부하다, study, 공부하는 중인, 공부하는 것, studying. 이것도 나중에 시컨 시간 지나고 나면 y를 i로 고치려고 s는 애들 있는데요. 자, 그거는 y를 i로 고치는 거는 s 붙이는 규칙이 되지, ing 붙이는 규칙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Y로 끝났던 뭐로 끝났던 알겠습니까? 네. ING 붙이면 되지. Studying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제발 이 Y 없애고 뭔지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나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does가 들어갔을 때는 그가 공부한다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옛날에 배웠습니다. 그렇지 채빈아? 다 아는 거 얘기하니까 재미없지? 자,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동사에는 E가 어차피 소리가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소리도 안 나는 그 글자만 남아있는 E 빼고 ING 하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ake, taking, have, having, write, writing. 됐습니까? 이거 말고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줄까요? 뭐 이런 거 여기다가 편입시킬 만한 애 누구 없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거예요. 조건 일단 무슨 싫어야 되고 하다 싫어야 되고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있는 경우죠. 뭐가 없나요? give. 그렇지. give. 그럼 give는 ing 붙이면 어떻게 되겠다? giving, make, making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짓은 왜 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냥 써있는 거 보는 거 누가 못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난다 했는데요. 이거 따지는 건 다른 거 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오케이. 이거 이 여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살피려고 그러면 어디에 있는 몇 개의 알파벳까지 보라고 그랬어 내가? 어디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뒤쪽에, 뒤에 있는 알파벳 세 개를 보라 했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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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했죠. 여러분들이 나랑 A레벨, B레벨 할 때 얘는 우 소리 나고 얘는 I, E, 어 소리 나고 얘는 무 소리 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자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W가 가진 우 소리는 모음 소리가 아니다 아니고 뭐다? 그래서 끝에 세 글자 살펴봤더니 뭐다? 또 잠오자죠. 그렇죠? 잠오자니까 swimming. M 한 번 더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run도 running man 할 때 running. 됐습니까?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running. 앉다 앉아 있는 중인 앉아 있는 것 sitting.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하나만 해보자. 아까 민철이가 했으니까 딴 사람들. 아 미팅. 그렇죠. meeting 하는 거죠. 원래 모습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끝에 세 글자 보면 뭐뭐 자네요. 미팅 여기 왜 들어가냐? 뭐라고요? 스톱. 오 그렇지 스톱. 됐습니까? 끝에 세 글자 자모자 컷 커팅 풋 푸팅 쎘네 셋 세팅. 됐습니까?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마지막 글자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E로 끝나는 동사래요. IE로 끝나는 동사. 오케이. 좀 이따가 얘 뭔 얘기 할 것 같지, 그치? 얘 뭐 번호 1번 있고 2번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96개를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얘기해 줄 준비가 됐죠. 보니까 반갑지 않았냐? 아 이거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할 거고 그럼 난 그때 꼭 얘기해야지.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아 빨리 얘기하고 싶다 막 그랬지. 그렇죠? 맞습니까? 자 die 죽다죠. 그렇죠? 죽는 중인 죽는 것 dying 됐습니까? IE를 Y로 고치는 겁니다. 글자 한 개를 Y로 고치는 게 아니고 끝에 있는 글자 두 개 IE를 Y로 고친 다음에 dying 한다. 됐습니까? 죽는 중인 죽는 것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 뜻이 뭐지? 그렇죠. 거짓말하다. 아 뭐 순서는 그렇죠. 동시에 나왔네요.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눕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는 중인 거짓말하는 것 눕다 눕는 중인 눕는 것 이런 뜻이겠죠. l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얘기 해볼까? 좀 이따 하자. 그 다음에 tie의 뜻은? tie 동사로서 명사로서 tie의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의 tie의 뜻도 있습니다. 뭐? 피곤하다. 어. 피곤하게 만들다 여기 있고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말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고요 명사로서 tie가 무슨 뜻이지? 아버지께서 뭐 사무직 직원이면 맨날 아침마다 이거 사실 그래 아. 넥타이 명사로서 타이 동사로선 묶다 쌍기우 이걸 또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애들은 먹다로 또 착각하지 마시고요 밥 묵었나 그 묵 아니고요 쌍기역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묵는 중인 묵는 것 타잉 됐습니까? 그러면 요런 거 뭐 하나 예를 들만한 거 없나? Try 뭐. 그렇죠? 그래서 IE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Yet the ING Try IE로 끝납니다. E로 끝나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나저나 이거 해보자. Lie에 대한. Lie가 거짓말하다란 뜻일 때 3단 변신은 lied라 했어. 근데 lie가 눕다란 뜻일 때 3단 변신은 lie
라이레이레이. 됐습니까? 라이레이레인. 눕다, 누웠다, 눕혀진. 됐습니까? 나 거짓말하다, 거짓말했었다, 거짓말을 해버린. 라이드. 눕다, 누웠다, 눕는 것을 해버린. 라이레이레인. 근데 네, 이것도 있잖아. 네. 이것도 있잖아. 레이. 레이.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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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라인은 헐트 같은 애인가요? 헐트 같지 않은 애인가요? 그렇죠. 헐트하고는 다르죠. 뜻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죠. 지가 하는 건 라이고요. 무엇 무엇을 하는 건 레이입니다. 됐습니까? 네. 눕다, 눕히다.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는 녀석은 얘입니다. 됐습니까? 뭐 두다란 뜻도 돼요. 됐습니까? 두다. 자, 요것도 뭐 어차피 또 한 3시간 지나면 까먹을 거니까 앞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뭐 내가 뭐 장사 원투일 합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봐. 아, 지금 중요한 뭐 얼마 걸려? 오다 컴. 여기다 ing 붙이면 어떻게 돼? C O M ing. 그렇죠. 저럴 줄 알았어. M 두 번 쓰면 안 된다고요. 빨리 갔다 와. 분명히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하라며.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동사가 하나 있어. 아, 이게 비디병어 언제 나올래 너? 아, die. 동사 명사로서는 염색약이란 뜻이고요. 잠시만요. 어, 그러면 동사로서 무슨 뜻이게? 염색하다. 그렇지, 염색하다겠지 뭐. 뭐 머리 뭐 내가 뭐 머리 자르면 have a haircut 하면 되겠고 뭐. 자, 그 문제가 있다 그래 놓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 놓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얘한테 ing 붙여볼까? 그러면 ABCD 규칙 중에서 뭘 적용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저거 2번. 그렇죠. 2번이죠. 그럼 여기 ing 붙이면 어떻게 돼? dying 되겠지. 근데 이거 뭐 생긴 거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die 의 ing형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I'm dying은 나는 죽고 있는 중이다 일 수도 있고 나는 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얘가 무조건 왼 딱 보자마자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얘 무조건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네. 그렇죠. 뭐일 수도 있어. 떠나다. 떠났었다. 떠났었다. live의 과거형일 수도 있는 것처럼 얘도 죽다의 ing 수도 있고 ing 형태일 수도 있고요. 염색하다의 ing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뭇을 듣다. 수거 외워야 되겠죠. 뭐뭇을 듣다. listen to. 됐습니까? 뭐뭇을 듣다. listen to. 그래서 나는 음악 듣는 중이에요. listening to music. I'm listening to music. 선생님이 틀림없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뭐 이 대답 듣는 건 너무 쉽잖아. 됐습니까?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은 거 쉬운데 listening to music 이란 대답 듣고 싶다.
여기서 I am listening to music에서 listening to music의 뜻은 우리말로 이 부분만 해석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음악 듣는 중인이죠. 됐습니까? 음악 듣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음악 듣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자 listening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 N까지가 원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얘는 A 규칙이죠 지금. 첫 번째 규칙 it이 eating 되는 것처럼 똑같이 ing만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전거 타는 중이라죠. 그는 자전거 타는 중입니다. He's riding a bike. 됐습니까? 뭐 이거 a bike라는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고 riding a bike라는 대답 듣고 싶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자 riding은 원래 모습이 ride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규칙이다? 비규칙이죠. E로 끝나는 경우에 E 빼고 ING 한다. 됐습니까? 그나저나 얘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어졌죠? 그쵸?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수영하는 중이래죠. 됐습니까? 우리는 수영하는 중이다. We are swimming in the pool. 됐습니까? 얘들 얘로 바꿔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됐습니까? 나머진 그대로 두고 됐습니까? 예. 일단 생각하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are you listening to? What are you listening to? 그쵸? 맞지? 그쵸? 맞죠? 어?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뭐라 그랬는데? 그가 무슨 뜻인데? 너 뭐 듣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내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 그랬죠.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I am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그럼 얘는 자동으로 얘는 아니 뭐야 얘는 자동으로 됐고요. What is he doing? He is riding a bike. What is he riding? He is riding a bike. 됐죠? Yeah. 자, 근데 we are swimming in the pool의 뜻은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중이다죠. 근데 we like swimming in the pool은 무슨 뜻이야? 수영장. 그렇죠. 똑같은 swimming in the pool인데 얘는 지금 1번이 됐고 여기에 들어온 we like 뒤에 있는 swimming은 수영하는 것이 됐죠. 됐습니까? 이거를 구분할 줄 아느냐 똑같이 생긴 녀석인지인데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언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다. 1학년 그래서 2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옆에다 다시 썼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 설명하는 문법의 제목은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와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의미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사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걸 하는 이유는 다음 중 틀린 문장 고르세요 할 때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데 문장에다가 진행형으로 표현해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할 건 이 세상 모든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자 모든 동작 모든 하다시를 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오케이. 민철이가 자꾸 눈치를 주네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 자 기본적으로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할 거야.
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대. 네. 오케이. 나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빨간, 내가 머리가 까만 머리인데 어? 나는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나는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하면 이상하게 느낀단 말이야. 어? 이상하지, 그치?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빵꾸 똥꾸에 가갖고 빨간 볼펜이 다 돼갖고 이 볼펜을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어? 볼펜을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쵸? 당근에 올려서 팔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됐습니까? 이걸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떨어뜨리고 있는 중일 수 근데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왜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을까요? 왜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을까요? 내가 벗고 있는 중일 수 있나? 네. 수인 씨는 뭐하고 뭐가 있죠? 온하고 오프가 있죠. 중간 단계가 있나? 없어요.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온 아니면 온 아니면 오프밖에 없죠. 그래서 자 이거 내 거야. 어 내 건데 아 민철아 이거 50만 원짜리거든. 선생님 이거 해라. 50만 원 줘. 그래서 민철이가 나한테 50만 원을 주는 순간 아니 해도야 아니지. 그치 50만 원 딱 받는 순간 이제 얘기해야 됐지. 내가 팔고 해줄 수 있나? 네. 내가 나한테 사기당해서 사고 해줄 수 있나? 네. 하지만 내가 얘한테 파는 순간 이건 얘가 가지게 되는 거고 나는 안 가지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아닙니까? 두 개 있어. 내가 서점에 가서 선생님이 뭐 이번에 뭐 2학기 때 교재 이게 필요하니까 사라 그랬어.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막 훑어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책을 모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있죠. 아, 이 책이네 하면서 집어 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주는 순간 내게 된다. 네. 됐습니까? 네. 가진다라는 뜻은 중간 단계가 없어. 그냥 이게 내 거면 내 거고 내 게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일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이해되죠? 빌리고 있는 중이겠지. 아, 두 개는요? 어? 두 개의 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거겠지. 똑같. 나는 뭐 몇 개인지 얘기를 한 게 아닌데요. 두 개를 팔고 있는 중일 수, 두 개를 사고 있는 중일 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그렇구나. 됐습니까? 네. 자, 일단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라는데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가지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가지다가 있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 안에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첫 번째 이 녀석입니다. 그렇죠? 이거 영어로 뭐야? Know죠. Know. K-N-O-W. 알다라는 뜻의 영영풀이는 뭐에 대한 지식을 내가 현재 분사에 대해서 알아. 그렇죠? 내가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 그럼 네. 나는 현재 분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웹툰 같은 거 보면 막 애가 막 고민하다가 뭔가 딱 깨달았어. 깨닫는 순간 요 위에 뭘 그려놓던가. 형광등. 아 맞아. 아 형광등 형광등. 뭐 이런 거 안 그려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불이 뭐 하는 거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꺼져 있는 거 아니면 켜져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현재 분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현재 분사를 가르치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닫는 건 순간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 am knowing about 현재 분사 이런 표현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지식을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지식을, 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자, 알다라는 뜻이 이 뜻이라,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알다라는 동사도 진행형으로 표현 못 해. 네. 됐습니까? 자, 사랑하다라는 말, 영어로는 love죠. 네. 그러면 얘 사랑하다도 뜻을 풀어보면 뭐뭇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연애 편지 쓸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I am loving you 하면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I love you 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사랑하는 중일 수는 없다. 됐습니까? 좋아하다도 똑같습니다. 좋아하다 라는 말의 영영풀이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됐습니까? 내가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피자를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됐습니까? 피자를 어떻게 좋아하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야, 너 피자 좋아해? 너 피자 싫어해? 이렇게 물어보지. 넌 피자 좋아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보냐? 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I am liking pizza 이런 거 표현 없다고요. 됐습니까? I am liking pizza 이런 거 안 된다고. I am loving you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각하다 라는 녀석은 조심해야 돼. 생각하다는 사실 생각하다라는 게 우리말로는 뭐 이런 문장의 해석도 생각하다고 저렇게 써 있는 문장의 뜻도 생각하던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달라요. 자, 두 문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 영화가 재미있더라 는 것을 뭐한다? 생각한다. I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I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해! 나 생각하고 있어. 이것도 생각하다고 이것도 생각하다죠. 네. 자, 그러면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다른 말로 똑같은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그 뜻이죠. 됐습니까?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 방법은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무슨, 자, 생각하다에 가만 살펴봤더니 생각하다의 해석이 이렇게 됐어. 나는 뭐 그녀가 참 착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은 나는 그녀가 착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진행형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문장은 됐습니까? 그런데 조용히의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 뭐냐, 조용히 해라 나는 나의 뇌를 사용하고 굴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나는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뇌를 사용하는 중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형이 된다고요. Be quiet, I'm thinking 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I am thinking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은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생각하다라는 표현인데 그 생각하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해요. 똑같은 생각하는데 나는 여고 선생님 참 못생겼다고 생각해 는 여고 선생님에 대한 뭐를 갖고 있단 얘기야? 못생겼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고 선생님 쫄아 too handsome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저 여기는 없겠지만. 아니야, 그럴 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에 생각한다는 진행형이 안 된다고요. 네. 조용히 해. 닥쳐. 시끄러 죽겠네. 조용히 좀 해. 나 생각 중이야 하는 뇌를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나는 이렇게 설명했고요. 여기는 그럼 옆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have, know, love, like 등은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 아이고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갖고 있다, 알다, 알다를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지식을 갖고 있다라 그랬죠. love, 사랑하다를 풀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 그랬죠. 전부 다 이 안에 뭐 들어있다? 가지다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중일 수가 없어. I am liking ice cream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있는 중이야. 이딴 거 없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됐습니까? 먹는 중일 수 있... 어우 말 잘했어. 응,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have의 뜻이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요거는 뭐 같은 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have가 가지다란 뜻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무슨 뜻도 있어? 먹다. 먹다란 뜻도 있죠. 네. 그러면 I am having a book 돼 안 돼? 돼요. I am having lunch 돼 안 돼? 돼요. 된다고요. 돼요. I am having lunch랑 같은 뜻이 뭐기 때문에 I am eating lunch니까. 그러니까 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냐? have는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조지는 거죠. 그렇죠? 네. have가 무슨 뜻일 때 진행형이 안 된다고, 는 중이 안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중이다는 안 된다고요. 얼마든지 먹는 중일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enjoy oneself랑 같은 뜻을 가진 어떤 표현을 가르쳐준 적이 있죠? 뭐였더라 이게? 잠시만요. Have... 그렇죠. Have a good time이죠. 그렇죠? Have a good time. 자, have a good time 할 때 have는 겪다. 뭐 이게 좀 말, 우리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겪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야. 뭐 이거 좋은 시간을 가지다라고 보통 해석하니까 이게 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경험하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I am having a good time 될까? 그렇죠.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어. 네. 내년에 엄마가 막 궁금하니까 막 전화 왔어. 그렇죠? 야 뭐하노? 전화 연락도 안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어, 엄마 지금 바빠. I'm having a good time이야. 끊어 이러겠지.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야. 이 뜻일 때 진행형이 된다고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먹고 있는 중일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진행형으로 표현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m having a pet. 난 애완동물 먹고 있는 중이네요. 저 이게 맞다 그러면 무슨 표현이 되는 거야? 난 애완동물을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왜 원어민들한테 보여주면 기겁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게 기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애완동물 먹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런다? I have a pet. 됐습니까? 애완동물이랑 같이 놀고 있는 중일 수 있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I'm having breakfast는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된다고요. eating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도 된다는 것도 하나 쓰면 되겠죠. I am having a good time도 된다. 됐습니까? 나는 좋은,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경험 중이다. 무엇을? 좋은 시간을. 됐습니까? 그치 재민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쭉 하면서 뭐 해와라 재민씨 그렇죠 잘하네 A하고 D중에 어느 규칙이냐 오케이 포엄의 뜻을 B의 1번의 포엄의 뜻을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폼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what does
come do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와 이렇게 했잖아. Tom is 뭐뭐뭐 form. So what does Tom do? So he is a ball.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이랬다. Tom이 빵을 굽고 있는 중이다. 였다 치자. 그쵸? Tom이 빵, 여기 해석해보니까 여기 지금은 그 뜻이 아닌데. 문제가 좀 바뀌어서 여기에 우리만 뭐라고 써놨는데 탐이 빵을 굽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됐다 치자. 그랬더니 What does Tom do? 하면 He is a baker 라고 하겠지. 베이커의 뜻이 뭐야? 빵 굽는 사람이죠. 그쵸? 만약에 여기 해석해봤더니 탐이 스테이크를 요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 치자. 어? 그럼 what does Tom do? 했더니 he is a cooker 이러겠지? 아니요. He is a cook 이러겠지? 네. 내가 이제 뭘 조사해오라는지 알겠어요? 네. 포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니들. 포엄의 뜻은 시입니다. 시. 아니 저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아오란 말이야? 저거 잠깐. 시인이 뭔지 찾아오란 말이야. 네. 네, 예, 예. 폼. 폼. 저거 뭐지? 자, 그 다음에 B의 2번은 얘가 지금 이 문장 속에서 1번 뜻인지 2번 뜻인지 구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보이냐? 3번에는 외워야 할 수거, 4번에는 외울 수거가 보이죠. 수거는 두 단어 이상의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수거라고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along이 보이네요. along. along하고 비교할 녀석은 alone이고요. 여러분 alone은 어디선가 만나봤습니다. 어디서 만나봤냐 하면 뭐뭐뭐뭐 oneself 할 때 언론은 뭐뭐 oneself 할 때 만나봤습니다. 아니요? 아 alone 하고 alone 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바이올린, 하필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다니까 1-1번의 다른 버전은 우리는 축구하고 있는 중이다도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테드는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자, 포커스 28은 진짜 빠르게 지나가면 되겠죠? 네. 제목만 딱 봐도 와우 금방 지나가겠다 싶죠? 그렇죠? 그래서 Focus 28의 제목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걸 뜻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하고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 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하고 뭐뭐 하는 중이었다를 비교하겠담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두 개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쓰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뭐가 나오겠다? M is R was plus doing. 그럼 여기다 위에다 뭐 쓸까? was 또는 were plus doing 이 얘기 하겠네요. 뭐 됐습니까? P 동사의 무슨 형? 현재형, 과거형, 됐습니까? 예.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면 I am running, 됐습니까? I am running now야, I am running then이야. I am running now, I was running then. THEN,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P 동사의 현재성 M is are doing. 과거 진행형은 was were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고 있는 중이다.
I am doing what? My homework. When? Now. Okay. 얘하고 얘하고 잘 어울립니까? 네. 잘 어울리죠. 여기에 this morning, yesterday 됐습니까? 이딴 거 올 수 없다. 됐습니까? 과거 진행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거의 다 똑같은데 여기에 now가 지금 뭐로 변형되고 있어? now가 then으로 바뀌고 있죠. then의 뜻이 세 가지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그때죠. 그때면 얘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at that time이라 그랬죠. 이 then을 now는 이런 느낌이라 했어. now는 이런 느낌이지만 then은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언제? 그때. 그래서 now가 then으로 바뀌니까 was가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아니 참 am이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was로 바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I was doing. 난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What?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마이 homework 그런 대답 듣고 싶다고. 네. 뭐 요거는 요게 궁금하거나 요게 궁금하거나 질문이 똑같네요. 그렇잖아. 네. 맞지 맞지 그치 그치.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래? What? What were you doing then? Okay. 됐습니까? 준호는 맞았는 것 같고 틀린 사람들은 써놓는 게 어떨까? 너는 그때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then? 됐습니까?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됐습니까? 됐죠? 다음으로 갈 준비. 분명히 과거 진행형이라 했고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인데 are의 과거형 were 쓰겠죠. What were you doing then?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오케이. 그래서 어쩌구저쩌구 요것도 숙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숙어죠? 오케이. 그래서 look at이랑 look like랑 또 뭐도 있어. look at 제일 먼저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뭐 look for랑 look like 비슷하게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만난 뭐가 이제 생각나요? look after 생각나시죠? 그렇죠? look after 몇 종 세트였더라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렇죠? 오케이. 수고. look for, look at, look like, look after. 각각 무슨 뜻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건지. 울리 말고, 다민이. 네. 됐습니까? 예. 네. in front of의 반대말 아시죠? be로 시작하죠? 아 근데 갑자기 이게 보고 싶어졌어. 아까 지나간 거긴 한데. 다음 needed some time. 무슨 뜻이지? 다음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얘를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말고 그냥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치 준호야? 맞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 또는 물음표 있는 문장에서는 some이 아니고 any를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some하고 any는 같은 뜻인데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문장의 종류가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네? 비인데요. 피로는 전화통화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KT는 두 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여기 2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내 고양이는 그때 의자 밑에서 자고 있었고요. 언더 더 체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고요.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나의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네요. 그쵸? 이건 기다리고 있다고요. 얘는 돕고 있었다네요. 자, 그 다음 포커스 29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감사를 받을 줄이야.